이제는 승리해야 하는 구미 FS와 연승에 도전하는 드림 오브 군산 FS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미래의 스포츠 풋살 플렉스 2024-2025 FK2리그 구미 FS와 드림 오브 군산 FS의 맞대결 예스 구미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홍윤석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FS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진석 골레이로 박정수, 이모규, 주영재, 박준상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오늘 군산 FS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균 골레이로 신명관, 유상은, 김흥수, 윤상식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승격을 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승점 3점을 획득해야 되는 양팀.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이 구미 FS, 화면 오른쪽에 하늘색 유니폼이 드림 오브 군산입니다. 군산 네. FS는 역시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팬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앞쪽으로 주고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 김흥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상은 선수의 발끝으로부터 시작됐던 공격이었고요. 네. 김흥수의 쇄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봤던 반대편 전대 끊겼어요. 이러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내주고 열렸다! 골대밖에 나왔어요! 아, 골문이 비어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주영재의 왼발이 생각보다 더 꺾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균 골레이로를 제쳐두고 열린 공간에서 왼발 슛을 때려봤었는데 네. 이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아, 이상균 골레이로가 정말 도박과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 뒤로 전달 구미 FS도 확실히 오늘 경기 자 그리고 오른발 강하게 때려봤었던 지오바니였습니다. 역시나 지오바니가 들어오면서 좀 이런 먼 거리에서의 슈팅도 의식하게 되는 군산 FS입니다. 그렇죠. 항상 나올 때 어떨 때는 픽소 역할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아래의 위치 왼쪽 공간 지오바니죠. 오른발 세컨볼 왼쪽을 빗나갔어요. 살짝 빗나갔었던 슈팅이었습니다. 아, 구미 FS가 전반 초반부터 슈팅을 자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슈팅의 방향이 조금씩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오바니의 강력한 슈팅 이후에 백장현의 왼발 살짝 빗나갑니다. 끊겼어요. 그러면 자, 군산 FS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쪽 오른발 막혔습니다. 강하게 슈팅을 시도했어도 조용우였고요. 순간이 막혔어요. 찔러주는 패스는 막혔고 빠르게 구미 FS 공격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공간 열어주고 이모규 오른발 패스를 선택을 했었던 이모규였는데 가운데 있는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신상윤 선수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거든요. 네. 이 신상윤 선수에게 연결이 됐더라면 네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연결이 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테크닉을 가진 유상은 한 번에 슈팅 세컨볼 뒤로 나왔어. 드림 오브 군산 윤상식의 득점 스코어 1대요. 아, 여기서는 골레이로 맞고 나온 공에 대한 집중력을 끌어올렸던 윤상식 선수가 네?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상은의 판단력이 너무나 좋았죠. 그렇죠. 역시나 유상은 선수의 이런 센스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윤상식의 집념이 만들어낸 군산의 리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차줬고 네. 맞고 나온 볼을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었었던 윤상식입니다. 아, 다리 사이로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오면서 이광현 골레이로가 막으려고 했었는데 다리 사이 공간은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이광현 골레이로가 쳐내는 판단은 좋았습니다만 윤상식의 집념이 끝까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중하면서 앞쪽으로 한 번에 가는 네.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오바니가 쳐놓고 슈팅을 하는 횟수 선수 등이 빠져나갔었는데 네. 그래도 그 빠져나간 선수들로 FK컵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열렸어요. 옆에죠.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천진우의 왼발이 한 차례 빛이 났었습니다만 확실히 살짝 빗나갔어요. 이게 뒤쪽만 좋아요. 오른쪽 잡아놓고 왼발 각도 왼발 지오바니 아하 여기서 지오바니에게 안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 슈팅이 패스처럼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네. 박준상의 왼발 패스가 마지막에 지오바니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건드리기만 했으면 안쪽인데 그렇습니다. 한 5cm 부족했었던 그렇죠. 지오바니였습니다. 실수죠. 자, 빼앗기고 받았어요. 직접 들어가면서 이승진 내줬고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 정말 이승진 선수가 더 아까워하고 네. 있었던 상황이었고 윤상식 선수가 한 골이 더 기록할 뻔했어요. 이승진 선수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윤상식 선수도 미안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사과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아, 완벽한 패스. 네, 이거죠. 네. 윤창진 선수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죠. 라는 제스처를 보여줬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패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선언되지 않았고요. 이런 빠르게 올라가야죠. 3대2예요. 들어가면서 오른쪽 반대편 있는데 맞고 있죠. 들어갔어. 이렇게 1대1을 만들어냅니다. 야, 여기서 이상윤 콜레이로가 약간 역동장에 걸리면서 굴절된 공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한 차례 차주면서 최성민 선수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득점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대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최성민 네.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박준상의 오른쪽에서 찼었는데 최성민 배 맞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상윤 골레이로가 약간 역동장에 걸렸어요. 확실히 지오바니가 후방에서부터 볼을 잘 끊어내고 순간적으로 아웃넘버 상황을 만들고 네, 그렇죠. 공격을 이어가서 또 구미 FS가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공간에서의 킥인 직접 가네요. 아하, 골대예요. 크로스만 맞고 그리고 튀어나왔습니다. 골대가 흔들릴 정도의 강한 슈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네요. 강하게 발등으로 차봤었고 크로스만 맞고 튀어나왔어요. 골대 막 군산 한 골 더 넣어보자. 하지만 구미의 페이스가 끊어냈어요. 때려야죠. 아.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주영재의 왼발은 확실히 매섭습니다. 사실 유상은 선수가 전성기 때만 하더라도 1대1의 상황에서 거의 뺏기지 않았는데 네. 이번엔 지우환이의 압박이 유상은을 좀 당황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압박을 통해서 공격에 나서봤던 구미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 FS가 볼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우환이 왼쪽 공간 열어주고 오른발! 왼쪽 그물을 때린 듯해 보입니다. 네. 확실히 왼쪽 공간에서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바깥쪽으로 나갔고 뒷구물에 이제 어느 상황 속 이 4초라는 시간 앞쪽을 보내줬는데 잡아냈습니다. 마지막 공격이죠? 강하게 네. 차줬고 자 이렇게 휘슬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스코어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주도를 해나가면서 천천히 전진하고 조금 더 앞쪽에서 슈팅을 때렸다면 열렸다! 들어라! 아, 네!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구미 FS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진우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천진우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잘 발휘했던 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제가 양팀의 컨셉을 말하고 있는 와중에 득점이 들어가면서 네, 구미 FS가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이 분위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세컨볼 왼발로 잘 밀어서 넣었죠.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했던 구미였는데 네. 이번에는 세컨볼을 정확하게 천진우가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영재의 슈팅이 정말 요긴하게 잘 작용을 했었고 네. 아, 그리고 천진우가 마무리까지 하면서 네.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됐고 주영재 왼발 강하게 때려봤었는데 막혔습니다. 이상윤 골레이로가 이번에도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윤 골레이로는 지금 코에 어떻게 보면 휴지를 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집중력 있는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득점이 들어갔는데 주영재의 득점입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골이 들어갔습니다. 주영재가 역시나 왼쪽에서 끝까지 활약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구미가 조금 더 편하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왼발로 강하게 때리면서 역시나 이 왼쪽 사이드 공간에서의 주영재의 왼발 파워는 그렇죠. 파괴적입니다. 왼발로 팟포스트로 그대로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보고 때리는 슈팅이 나왔고요. 정확하게 골문 안쪽에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영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득점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끊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열렸어요. 자, 한 번에 열렸어요. 강하게 슈퍼테클입니다. 최성민이 돌면서 슈팅을 때려봤었는데 네. 터닝슛을 선택을 했거든요. 신상윤의 슈퍼테클이 나왔어요.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신상윤의 멋진 수비 성공을 했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 시도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접고 잘 접었어요. 마무리해야죠. 네, 다시 한번 또 막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직전에
정말 좋은 발재간이 한 차례 나왔고요. 그 이후에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여기서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돌파를 하는 장면에서 빙글 돌면서 네, 넘어졌었던 선수로 보이는데 네, 문정인 선수였고요. 그리고 세컨볼 진영석 선수가 두 번 연속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한 번은 골레이로에게 막히고 한 번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른쪽 발목 쪽에 통증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뒤로 전대 뛰어서 보내줍니다. 잘 들었는데요. 때리기엔 좀 어려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었던 이지호였는데 네. 이 논스톱 슈팅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영석과 이지호의 호흡이 한 차례 있었던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실수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잘 처리를 했어요. 네. 지오바니가 다시 뺏어 냈습니다. 지오바니! 지오바니인데! 최영재! 네, 여기서는 군산의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을 구미의 선수, 이 단 두 명의 선수죠. 지오바니와 주영재가 멋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잘 노려서 네. 결국에는 득점으로 만들어냈었던 주영재입니다. 여기서 지오바니가 내주는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주영재의 마무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완벽했습니다. 잘 내주고 잘 차고 끊어내는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지오바니가 끊어내면서 만들어내는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미고요. 구미 FS는 지금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데 FK2리그에 와서 첫 승을 하기까지 이제는 12분가량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또 이번 시즌에 군산이 파워플레이를 통해서 재미를 본 장면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가운데에서 정확한 슈팅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확하게 백장현 선수의 왼발이 골키퍼와 골대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슈팅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슈팅이 군산 구미의 네 번째 리드, 네 골차 리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창현이 물 흐르듯이 공을 잘 받아냈었고 네. 물 흐르듯이 슈팅을 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연스러운 슈팅이었어요. 슈팅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패스처럼 밀어넣으면서 네. 골문 안쪽에 들어갔었던 백장현의 슈팅이었습니다. 확실히 파워보다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그런 네. 정확도를 보여줬었던 백장현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앞쪽을 뛰어서 보내줬습니다. 오우, 네. 왼발로 바로 슈팅을 때려봤었던 최성민이었습니다. 논스톱 발리를 시도를 했었고요. 유상은 오우! 들어가! 김웅수 만회골을 기록합니다. 와 기가 막힌 그리고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아, 네. 직접 바로 때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밟아주고 때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킥인에서 바로 득점을 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밟아주고 때린 줄 알았는데 네. 저도 밟은 줄 알았는데 그대로 네.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득점이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아, 막고 네. 들어갔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게 됐으면 만약에 득점이었는데 그대로 들어갔네요. 이광혁 골레이로도 센스 있게 비켜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내주고 슈팅을 해야 돼요. 네, 득점이 아닌데요. 사이패스 가운데로 투입 지오바니 뛰어넣고 오른발 네. 손에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지오바니인데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주심이 네 지금은 반칙을 선언했죠. 네 손에 맞았죠. 맞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오바니가 정말 센스 있는 네. 슈팅을 시도했죠. 뛰어넣고 와 발리 슈팅을 역시나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유상 선수의 왼팔에 명백하게 맞았고요. 심판진들이 이 장면을 네, 파울로 인정. 지금 골레이로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오바니? 지오바니!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점수는 5점차 스코어 6대1로 점수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상균 골레이로가 왼쪽으로 뛰었고 본인 기준 왼쪽으로 뛰었고 네. 지오바니는 거의 한가운데로 찼거든요. 그렇죠. 강하게 네. 때렸습니다. 약간 굴절돼서 들어갔던 골이었습니다. 약간 가운데에서 오른쪽 공간에 강하게 찼었던 지오바니였고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빼앗겼어요.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연결됐네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네. 결국에는 추격의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군산 FS. 네, 일단은 한 골 따라가는 데는 성공하는 군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석의 득점이 나면서 이제는 점수는 4점 차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따라 붙으면 되는 군산 FS입니다. 네. 구미 FS는 이러한 추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허용을 조금 했어요. 옆쪽을 내주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죠.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진영석 선수가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았죠. 그렇죠. 이보기 선수가 볼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제대로 받아 다시 승진이 돌려봤습니다. 오른쪽 주고 가운데 열렸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이제는 신명간의 득점까지도 터졌습니다. 이러면 군산이 오늘도 파워플레이가 조금씩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워플레이로만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군산 FS예요. 네. 시간은 1분 30초가량이 남았지만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여기서 열어준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신명관에게 이런 찬스가 걸리면 뭐 여지없죠. 그렇죠. 네. 한 방에 그대로 깔끔한 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신명관이었고 중간에서 진영석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지오바니가 끌어냈고요. 열렸는데요. 좋습니다. 꺾어주고 마무리해야죠. 지오바니 다시 오른쪽 주고 다시 지오바니 들어가. 구미 FS가 또 달아납니다. 지오바니가 이 추격 의지를 꺾어내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점수는 넉 점차. 네. 오늘 경기에서 총 도합 10골이 터지고 있는 FK2 4라운드 군산 FS와 구미 FS의 경기입니다. 지오바니는 이로써 오늘 경기 멀티골을 완성시킵니다. 역시나 이 이승진 골레 선수가 전문 골레이로가 아니다 보니까 유상은 선수 혼자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유상은 선수를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시키면서 공간을 만들어냈었던 구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워플레이가 왜 양날의 검인지 불과 한 1분 사이에 다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때리죠. 멍골이 때려봤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득점을 성공을 시킵니다. 이목유의 초장거리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는 점수는 5점 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목유의 득점과 함께 경기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득점이 인정이 됐고 차고 득점이 되고 나서 시간이 0초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은 한 1, 2초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목유 선수의 이 킥 정확도를 볼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네. 한 번에 이 골문 쪽을 잘 바라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이목유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후반전에만 7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구미가 4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가져왔고요.